671쪽에, 자, 해이무니, 구사는 해이무면 붕지하여 사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구사요와 관련해서요, 그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데, 특히 주자 하나인가요? 주자하고 정자 빼놓고는 아마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해이무라고 할때 무, 이자, 너이, 이, 말리을 이자는 너란 뜻으로. 너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너였자, 너이자. 이게 이를 이렇게 너로 하고 무라고 하는 건데요. 무를 지금 무를 누구로 보느냐 해서 우리가 보통 음양음 관계로 보니까 누구를 보냐면 정자고 주자 같은 경우는 초요로 보는 겁니다. 초요인데 정의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중에 절처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건안구시 같은 경우도 저기 초 아니, 뭐요? 저 육삼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정해서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왜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소인을 지금 제거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뭐이 관계 없었고, 나머지가 다 요거를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초는 제거할 일이 아니죠. 백성들 저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해서 뭐라고 했냐면, 실리 부정이 비어 삼이라. 물론 구사가 저 위도 잃고, 그러니까 위를 잃고 바르지도 못하지만은 또, 삼하고 같이, 그죠? 이, 여기 삼하고 가까이 있고, 삼이, 그래서 가까이 붙어가지고 뭐가 됐냐면, 그게 무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는 기본적으로 엄지발가락이 되는 거죠. 엄지발가락이 되기도 하고, 또는 발가락이고, 손에서는 원래가 손이니까 엄지손가락입니다. 근데 엄지손가락인데, 지금 두루두루, 지금 여기하고, 실은 여기하고 정응이 되는 거죠. 정응이 되는데 가는데 누가 방해하냐면 여기가 방해하잖아요. 이 음이. 그죠? 이 음이 방해하니까 요 음을 제거하여 위에서 위에 백성들하고 만나서 이 일들이 제대로 바로잡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야 아까 그러니까 삼이 가까이 붙어서 이것이 바로 무가 되는데 그래서 이 무를 바로 이제 제거하고 난 뒤에야 벗들이 이른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양의 벗이다라면 요 벗이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렇게도 표현하고, 일단 봅시다. 그래서, 해이무면, 해서, 내 발가락을 풀면, 그러니까 발가락이다라고 해석하려면은, 뭐가 되냐면은, 초육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내 엄지손가락, 발가락, 엄지손가락 풀면, 벗이 이르러서, 이때 붕이다라고 할 때, 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이 모든 것을 풀어야 될, 누구냐면, 양의 벗이 되겠죠. 그러니까, 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구이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삼을 제거하여야 그죠? 푸른다라고 하는 건 육삼을 제거하여야 벗이 이르러서 이에 미더우리라. 그래서 아 틀림없이 저 양의 군자들이 바르게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저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공자가 해석한 걸 보시면 저도의 상활 해이무는 미 당이야 일세라라고 표현한 것이 먼저 그내 발가락을 풀라라고 한 것은 그 내가 자리가 다마당 위가 아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음자리에 지금 양이 와 있고 그다음에 바르지 못하고 또 중을 취하지도 못했는데 중을 취하지도 못했는데 여기 지금 여기에서 보듯이 가까이로는 누구냐면 삼이 가까이에 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그것이 나의 발가락 내지는 엄지발가락 가는데 자꾸 방해하는 물건이라 이 소리예요. 가는데 방해하는 물건이라. 정자의 전을 보면은 구사가 이 양강지 제로, 그죠? 양강의 재질로 거상유하여 윗자리에 거처하면서 승유고지 군하니 유고의 임금을 받더니 대신이고 또 하여 초육지 음으로 아래로는 초육의 음과 더불어서 위응하니 응함이 되니 무는 제하이 미자니 무는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은미 미천한 자이니 바로 초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했죠. 거상위 친소인즉 윗자리에 있으면서 소인과 친하다면 현인 제 정사 원퇴의요 현인이 현인과 바른 선비들이 멀리 물러갈 것이고, 척사소인즉, 소인을 물리친다면 군자 당이, 군자의 무리들이 진히 성상득예라. 진실로 서로 얻을 것이니라. 사, 능해거 초육지 음류즉, 사가
초육의 음유한 이들을 풀어서 제거한다면 양강 군자지 붕이 내지 성합이라. 양강한 군자의 무리들이 와서 이르러 진실로 합하거니와 합의하니와 불해커 소인 이지성이 소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제거하지 못한다면 자기의 정성이 그저 자기 그 구사의 정성이 미지언을 지극하지 못하거늘 안득득인지 부야리요. 어찌 능히 다른 사람의 믿도움을 얻겠는가? 초육기응이라. 초육이 그응하니라. 그러므로 위지원지 해라. 그래서 멀리하여야 풀어짐이 되느니라 그랬는데, 앞뒤 관계 이 해설 저기 내용상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 제거가 되어야, 여기가 멀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요거를 제거하여야 이렇게 올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의에서도 역시 무는 지초라 이렇게 했습니다. 초여사 다른 데 같으면은 굳이 응하고 있는 관계로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하는 데 여기서는 두분다 이렇게 표현하셨네. 무는 지초라 초여사 개 부득기위 상응하니 다 위를 얻지 못하는데 서로 응하였으니 응지불이 정자예라. 응하는데 발음으로써 하지 아였느니라. 그러나 사양이 초음이 기류증 사가 양이고 초가 음으로 그 종류가 같지 아니하니 그 종류인즉 같지 아니하니 만약에 능히 풀어서 제거한다면 군자의 무리들이 이르러서 서로 믿었게 하리라 믿어오리라라고 표현했고 자 이제 어쨌든 주자나 정자나 전부 다가 이 저기로 표현했죠 초육으로 표현했고 그세 번째 줄에 보면은 진제서시왈 돼 있을 거 있습니다 진제서시왈 붕은 위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붕은 이를 이루고 사여 이, 그죠? 구사하고 구이는 다, 강이라, 그죠? 양이라, 그러므로 왈 뭐다? 붕이라. 해서 이건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해지 시에, 그죠? 다 모든 것을 풀을 때에, 풀어야 할 때에, 양능 해 음은, 그죠? 양이 능이 음을 푸는 것을 풀어야 하고, 양능 해 음하고, 그죠? 양이 능이 음을 풀어야 하고 음들을 풀어야 하고 강능 음해유 강은 능이 유를 풀어야 하니 구사욕해 초욕제하지 음하니 구사는 바로 초욕의 아래에 있는 초욕의 아래에 있는 음을 풀고자 하니 이거는 해이무라 여기 저 절제체시는 지금 초욕이라 표현했고 초욕의 헤이무야라 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거를 본다 지금 진제서시도 지금 초육으로 표현했구나 그다음에 운봉호시도 한번 더 볼까요 여기도 운봉호시왈 본의에서 보면은 사양 그죠 사의 양이 그죠 사 구사의 양이 초의 음과는 기류 부동하니 그죠? 그 종류가 같지 아니한데 부동한데 총사하니 그죠? 초하고 초가 사와 응하니 고가 무구라. 그래서 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진실로 가히 허물이 없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자사 관직헌데 그죠? 사로부터 복헌데 구인은 비응유해라. 구인은 서로 응하는 종류가 아니니라. 초육은 수응 비류라. 그죠? 구이도 서로 응하는 종류도 아니고, 초육도 모름지기 서로 응하는, 응하는데 그 같은 종류는 아니니라. 음이라 이 소리죠. 그래서 필거 초육 비류지 음이면, 그래서 반드시 초육의 같은 종류가 아닌, 그죠? 비류의 음을 제거한다면, 구이지 양이, 구이의 양이 붕치하여, 그저 벗으로 이르러서 상신이라, 서로가 믿어우니라. 본의에서는 다만, 군자의 붕의 뜻으로, 군자의 붕의 뜻을 가견이라, 다만, 군자의 뜻을, 군자의 명을, 아니, 군자지 붕의를 가견이라라고만 했는데, 정자는, 뭐지? 그 운봉호 씨는 그 다음에 뭐예요? 구이하고
그다음에 초육 관계를 구이는 비응유라 했고 초육은 응하기는 하는데 비류라라는 걸로 이제 조금 분별해서 표현했고 어쨌든 요거는 둘 다가 다 이제 초육 개념으로 표현했고 그다음에 상왈 해이무는 미 당이야 일세라 이렇게 했습니다. 해이무는 미 당이야 일세라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고 사수 양강이라 사가 모름지기 양강이라 그러나 거음하니 음에 거처하니 어정의 발음에 의 부족이언을 그죠 부족 의심하여 부족함이 아마도 의심하가 아니라 아마도 부족하거늘 그죠 아마도 부족하거늘 그래서 약부친 비소인즉 그래서 만약에 다시 소인들과 친하게 가까이 한다면은 기실정이 필의리라 반드시 발음을 잃을 것이 틀림없으리라 그러므로 개필 핵이 무연후에 반드시 경계 그러므로 경계하여 반드시 그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푼 뒤에야 능히 군자가 올 것이니 이기처 미당 위에라 그래서 그 처함이 그저 마땅한 위가 아니기 때문이라 그저 군자가 이뤄서 그 마땅한 것이 아니니라 해라고 하는 것은 본합이 이지야라 그저 본래는 합하였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게 하는 것, 본래는 합했는데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 필해무의 후에 반드시 무를 그죠 엄지발가락을 푼 뒤에 붕푸 벗의 미더움이 벗이 믿으니 믿는다는 것은 개 군자지 교의 소인 용어 기 간이니 군자가 사귐에 소인이 그저 그 사이에서 끼어들은 것이니 이것이 여 군자지 성이 미지혜라. 그래서 군자와 더부는 정성이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라 지극하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래도 여기 만나려면 요걸 풀어야 되겠어요. 요걸 풀어야 되겠어요. 지금 음은 요 예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아무려면 여기가 위하고 친하려고 하겠어요. 만약에 자리라 그러면 아래하고 친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위하고 친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로막고 있는 여기가 부차성 치구지하는 여기를 지금 풀어야 되는 걸로 보는데 이거는 맨 뒤에 있는 상육에서 이따 볼 겁니다. 그다음에 자 유고는 유유해면 유고는 군자 유유해면 군자가 그다음에 오직 풀미 있으면 길하니 다시 말해서 유고의 군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임금 자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해원상생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은 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직이라라고 하는 유라는 말로 했습니다. 어디에 매이든지 간에 이 사람이 맡은 바그 매여야 할 것은 다 해원상생해야 될 해에 있다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길하니 그래서 유부소인이니라 그래서 소인에게까지 미도움이 있느니라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인배들을 다 물러가게 하는 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인배들이 알아서 물러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상왈 군자 유해는 소인의 퇴하라, 소인의 물러감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소인들을 물러가게 하는데 소인들이 철저하게 이 유고의 임금에게 수긍을 하고 지금 물러가는 상황입니다. 유고가 이른바 관직을 박탈하고 할때 순순히 응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유고가 거 존위하여 왜냐하면 유고는 비록 음자리이기는 하지만 전체 괘상으로 보면은 우레께에 있죠. 위엄 있는 군자에 해당됩니다. 위엄이 있으면서도 또 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 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소인들에게까지도 다 미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엄하기만 하지 않고 부드러움으로써 왜냐하면 위에도 사과유제라라고 하는 것도 위엄은 이때 그 속에서 뭐예요? 부드럽게 은택을 베풀기 때문에 바로 유고의 군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유고가 거 존위하여 위해지 주하니 바로 해의 주인이 되니 인군지 해하라 인군의 바로 푸름이라 이 군자로 통언지라 언제 푸름이라 그래 군자로서 임금이라 하더라도 다 군자로서 통용하여 말함이라 군자 소친비자는 군자가 친하고 가까이 해야 할 자는
필군자예요. 반드시 군자여야 하고, 그 다음에 소해거자는 그 풀어서 그저 떠나게 할 자는 제거할 자는 필소인야라. 반드시 소인이니라. 그러므로 군자 유유해 즉 길래라. 오직 풀미 있다면 길하다라고 하였느니라. 소인이 거즉 군자 진의리니 소인이 물러가면 군자가 나아갈 것이니 나올 것이니 길쑥 대언이려 길함이 무엇이 크겠는가? 바로 군자가 이 등용되는 거죠. 유부자는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운 견험예니 믿음이 있다라는 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증험함을 보는 것이니 그 실질을 보는 것이니 가험지어 소인이라 가히 소인에 대해서 뭔가 증험함이 그저 뭔가 증거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느니라. 소인의 무리가 떠나면 시 군자 능유해니 군자가 능히 풀어짐이 있으니 그래서 은둔했던 군자들이 바로 은둔함을 다 풀고서 나옴이 있으니 소인 거즉 소인이 떠나면 군자 자진하여 스스로가 나와서 정도 자행하리니 정도가 스스로 행할 것이니 행해 지리니 천하 부족치하라 천하가 천하가 좋게 다스려지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되는데 그죠? 부족치하리오 그죠? 천하가 좋게 다스려지지 아니하겠는가 그죠?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괴 범사음이 유고 당군이 하여 괴의 무릇 사음이면서 유고가 임금 자리를 여 삼음 동유자니 아래의 세 음들과 더불어서 같은 유이니 또 음이라 그래서 필해의 거지라야 이러한 음들을 반드시 다 풀어서 떠나게 하여야 즉 길야라 길함이라 부라고 하는 것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험예니 바로 증험함이 있어야 돼. 그만큼의 그 위엄과 위엄을 그저 이 위엄이 있으면서도 자 부드러운 도로서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증험함이 있어야 하니 군자유해를 군자의 풀미 있는 것을 이 소인의 퇴로 위험예라 바로 소인을 물러가게 하는 것으로서 바로 증험함을 삼느니라. 그 운봉호시왈 보면 이거 여기에 지금 몇 가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거 볼만합니다. 운봉호시왈 효위에 그죠? 어떤 효에는 어떤 효에 대해서는 길하다, 흉하다 또는 뭐하다라고 한 것이 무상이니 항상함이 없으니 원기 괴체지 휴구라 그 괴체의 괴체가 아름다우냐 아니면 허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근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효에 대해서는 같은 효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뭐 길하다 흉하다라는 건데 그효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괴체 자체가 괴체 뇌수핵계다 그러면은 잘못함이 풀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휴체가 되고 어떤 경우는 이를테면 대과다 그러면은 큰 허물이다라고 하니 이걸 또 기본적으로 허물이 있는 것일 것이고 소가 이런 것도 다 그래서 관기 시물지 향배하니 그죠? 그래서 그 때와 물건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그래서 향하느냐, 등지느냐, 그래서 그 시물의 향배를 보고서 그래서 향배를 보고서 혹 가리켜 어떤 경우는 길하다라고 하고 또는 혹 어떤 경우에는 경계하여서 흉하다라고 한 것을 보여주었으니 자격자 자유 미권예라 미예요. 그래서 역을 지은 자 스스로 그 다음에 그 은미하게 그저 권도를 두었느니라 그저 은미하게 그 속에 권도를 두었느니라 차효왈 이 효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군자 유유해 길이라라고 했는데 오가 득중하였으니 득중 그저 중을 얻었으니 가위 군자요. 그죠? 가위 군자라고 할 만하고. 그런데 지금 육은 뭐냐면 위음이니. 그죠? 육음이 되었으니 또한 뭐냐면 유소인이라. 바로 무리는 그죠? 소인의 무리니. 그죠? 소인의 무리니
군자의 유해지 길은, 그죠? 군자가 바로 그 해의, 그죠? 풀매 기람이 있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소인지 거위이 험녀라. 그래서 소인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징험함을 분명히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소인 음이니까 같은 음류에 대해서 그래서 구이 이 양거 신위하고 그래서 구이 같은 경우는 양으로서 신하의 자리에 거처하고 그다음에 육삼과 같은 경우는 삼은 지금 음이니 비유야요. 그죠? 같은 종류가 아니고 필해이 같은 종류랑 군자의 종류가 아니고 그래서 필해이 거지하여야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자는 다 풀어서 제거하여야 내 길하니 그죠? 내 길이라 그죠? 유고는 이 음거 존이하고 유고는 음으로서 임금 자리에 거처하고 삼은 음이면서 동류예니 그죠? 삼은 음이면서 동류인데 불해이 거지면 만약에 풀어서 제거하지 아니하면 뭐 어떻게 된다? 실군도이라. 그래서 군의 임금의 도를 잃을 것이니 길가 가지에라. 그저 길미 가지에라. 길함을 그 가히 알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무리들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괴는 오직 사요와 오요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언이라고 말했으니 다시 말해서 유고에는 유유해. 그다음에 사요에서는 뭐냐면 해이무. 그래서 다른 데는 대체로 뭐냐면 전체 괴 이름을 쭉 갖다 집어넣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두 군데만 바로 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으니 사유해는 그죠? 사가 능히 푸는 것은 비류지 소인이니 그죠? 같은 종류가 아닌 바로 소인이니 가일래 군자요. 그래서 가이로서 군자를 오게 하고 아까 붕지라는 말이 있었죠? 벗들이 온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붕이 이르를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능이 해 그죠? 오가 능이 풀면 해능이면은 동류지 소인이 이때는 같은 동류의 소인이 역가 험기 능위 군자라. 그래서 소인이 또한 가히 징험하여서 그걸 가히 보고서는 보기 때문에 징험하는 것이니 기능위 군자라. 그래서 그 능이 군자가 되는 것이니라 했고 그 다음에 건안구시 왈 여기 보면은 험난은 그죠? 험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 소인지 위하여 소인의 일이고 소인의 정상은 그죠? 소인의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하 불일이 최하의 불일이 언기 곤혹이요 곤혹이요. 소인의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는 일호 하나의 그 여우로서 기 고혹 그 고혹됨 다 그죠 고혹되는 것을 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죠 소인에 대해서 지금 여기 지금 쭉 표현한 소인에 대해서 지금 표현한 것이 뇌수핵계에 그 여우라는 그 한마디 말로서 그 고혹함을 그죠 그 고혹됨을 말한 것뿐만이 아니고 또 그다음에 이연기 그다음에 뭐냐 지혜 지라고 하는 맹금이죠 그 사나운 사나운 새매입니다. 그 새매의 해침을 그죠 그 새매의 가만히 있어 보자 저 위로 가야지 아, 그 다음에, 아, 그, 저기, 하나 끄 뺐네. 그, 곡 밑에, 그 다음에, 준이라 그러면은, 맨 위에 있는 상육효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 세매를 쏘아 잡는다라고. 그래서, 준으로서, 아까 지금 뭐, 여우가 한마디 나왔었죠? 이 구이에서 여우로서 그 고혹됨을 말한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세매로서 뭘 가지고 말했느냐? 그 맹금류에, 그죠? 그 맹금류의 해침을 말하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인, 다 소인이면, 소인이 세매처럼, 아까, 누구냐 세매처럼 이렇게 해서 두루 맹금류의 그 해침으로서 말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어디 있죠 그 구사 구사에서는 무로서 표현했죠 무로서 이연기 불이 그죠 무로서 그 불이 가까이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였고 지금 바로 이겁니다 건안구시 같은 경우는 아까 이거 왕필이 바로 삼이
옆에서 같이 붙어서 엄지발가락이 된다라고 하는 성약절 가운데에서 지금 권한 곳이만 바로 누구냐면은 요걸로 표현한 거예요. 무를. 지금 저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무로서 언기 불이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였고, 그러니까 소인의 개념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부차승은, 그죠? 부차승으로서 이 언기 참절예라. 이거는 육삼이죠. 육삼은 바로 부차승이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참절함, 모두 훔치고, 그 다음에 참남됨을 말했으니, 성인 어제효에, 성인이 여러 효에 대해서 소위 척, 그 배척한 것은, 그죠? 배척한 것은 육삼자 이극히 형용이라. 육삼이라는 것이 이미, 육삼에 대해서 이미 그 형용을 지극히 했느니라. 그죠? 그 배척해야 될것 중에 최고는 바로 누구냐면은 육삼이라 그랬죠. 부차승 치구지라라고 했고, 그리고 공자가 다시 또 계사전에도 이에 대해서 풀이했으니까, 그래서 지차에, 그죠? 이에 이르러 부명하여 다시 밝혀서 소인 척지하니, 소인을 배척해야 된다라고 했으니, 배척해야 된다라고 지금 유고 개념에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척지 소인자는, 그래, 배척하는 것을 소인으로 한다라고, 소인, 배에서 그죠? 소인, 소인으로서 배척하는 것, 소인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뭐예요? 현기 죄의 거지에라.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어서 제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유부소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소인에게 미덥게 해야 된다라고 했고, 바로 소인의 그 죄들을 분명하게 적시해서 너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물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징엄이라라고 하는 말들을 어렵게 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그 소인의 죄를 드러내어서 적시하여서 그래서 제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연이나 생천하지 난 자는, 그죠? 천하의 어려움을 생하는 것은 막심어 소인이, 소인보다도 심한 것이 없는데, 인군이 능해 천하, 소인보다 심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인군은 능해 천하지 난 자니, 능히 천하의 어려움을 풀어야 하는 자이니 막대어 군자라. 그런데, 하니, 그런데 군자보다도 큰 것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임금에 대해서 뭐라 하냐, 군자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유고지 군은, 그죠? 그래서 오직 유고의 군이 군자를 얻어서 이위 해난지 조하니, 그래서 해나 어려움을 푸는 도움을, 그죠? 받으니, 도왔다라고 하니, 이것이 소인지 소위 신복이 퇴청냐라. 이것이 소인이 이로써 마음으로 복종하여서, 신복하여서 물러가서 듣는 것이니라. 물러가는 것을 잘 알아듣고 물러가게 되는 것이니라. 소인들까지도 열복시키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관 쌍오호시왈 상 관괴, 아, 상 관괴체 불길. 아까 기라고 불길한 것은 그 전체 괴체로 봐야 된다라고 해놓고 뒤에 말들이 조금 없어지니까 조금 더 그에 대해서 보충한 것이 쌍옷입니다. 그 괴체에, 그저 괴체에 괴체를 보건대, 괴체에 불길함을 보건대, 제효가, 여러 효들이 수득위, 비록 위를 얻어서, 그 다음에 이 강중정지 군으로 기재지 부족하니, 강건중정한 임금으로서 거의 그 다스리는 것이 거의 부족한데, 괴체를 그 득위로서 보는데, 강건중정한 임금으로서 하더라도 이제 그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부족한데, 그런데 지금 보세요. 건괘 구효는 수산건이죠. 수산건은 지금 구호잖아요. 그죠? 구호니까 강중정일 텐데, 건괘의 구호는 시야라. 건괘의 구효가 시야라. 그러니까 지금 괴체가 불길한 것으로 보건대, 걷기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록
위를 얻어서 임금 자리를 얻어서 강하고 중정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거의 다스리는 데 부족한 것은 권궤 구요가 이거고, 그 다음에 괴체가 이미 길하다. 뉴스 획괴가 되죠. 권궤는 괴체 자체가 불길한 거죠. 그 절름절름거리니까. 그런데 괴체가 이미 길하고, 왜냐면 이선함하고, 왜냐면 권궤는 분리동북이고, 이선함 분리동북이라고 해서 두개다 표현한 것이고, 근데 괴체가 이미 길한데, 재효는, 모든 효들은 또 뭐냐? 수부득이. 위를 얻지 못하고, 지금 권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 요거 하나 빼놓고 전부 다 뭐예요? 정이죠? 여기는 요거 하나 빼놓고 전부 다가 부정이죠? 이거 잘 봐요. 그런데 이거 하나 빼놓고 강한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다 바르고 하는데 전부 다뭐 이거는 불길한 개념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다스리지 못하고 뭐 해요? 권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강중정한 임금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다 부정한데, 마지막 빼놓고 부정한데, 이것도 뭐예요? 유한 임금이잖아요. 그런데도 길한 개념인데, 이거 그거 설명한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괴체가 이미 길한 것은, 길하니, 재효가 수부득이나, 재효들이 비록 위를 얻지는 못했지만은, 못했고, 또 이유중부정지 주로, 그죠? 유하면서 가운데하고, 유하면서도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부정한 임금으로서 또한 처했는데, 오히려 뭐가 있다? 유여. 남음이 있으니, 그래도, 그러고도 남음이 있으니, 이것이 해지유고가 바로 이것이라. 그래서, 이시, 이로써, 지, 뭘할수 있냐면, 괴유소대하니, 괴에는 작고 큰 것이 있으니, 개사, 상전 제3장의 공자가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전 제3장에, 여러분들 책으로는 50쪽입니다. 50쪽에 보면 3장에 뭐라고 되냐면, 단자는 언어상자예요, 효야자는 쭉 해놓고, 그 다음에 변길륭자는 존호사하고, 길륭을 사에서 보고, 그 다음에 우회린자, 그죠? 그 회린을 근심하는 것은 존호계하고, 그 절개에 존, 그 끼인 것에, 미약한 것에 존하고, 진모자는 존호회하니 식으로 뭐다? 괴유소대하여 사유허미하니, 그죠? 괴에는 작고 큰 것이 있어서 있으며 또 말에는, 그 괴사에는 험한 것이 있고 쉬운 것이 있으니, 바로 그때 그래서 사야자는 각지기 소지하라 라고 하는 이 말뜻, 요 말뜻을 지금 여기 쌍우호씨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괴유소대, 그죠? 괴에는 작고 큰 것이 있음을 알수 있고, 그리고 실괴군, 아니 실괴체, 실제로는 어디에 괴체에 매여 있고, 그죠? 다 기본적인 전체 괴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존 괴육효, 그죠? 육효에 온전히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주역의 괴를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항상 어떤 거냐? 지금 현재가 전체가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전반적인 상황을 두루두루 통틀어 보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경제를 본다 그러면 먼저 항상 뭐부터? 거시를 봐야 되는 거죠. 거시 보고, 그 다음에 미시를 보고, 우리나라 경제를 본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국제 정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각각의 그 분야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것. 바로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면서 자꾸 이런 것들을 익히는 건데, 자꾸 점서로서만 얘기하면은 큰것다 놓치죠. 작은 것도 나중엔 제대로 못 잡고 마는 건데요. 그래서 반드시 육교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니, 어차에 가히 견이라. 바로 여기에서, 바로 뇌수에게 바로 이런, 특히도 이 유고효에서 가히 볼수 있느니라. 그러나 해유고 불과위 수성지 상군이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핵괴 유고의 임금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성을 하는, 그죠? 떳떳한 수성을 담당해야 되는 상군이죠. 수성을 담당하는 떳떳한 임금에 불과하고, 권궤의 유고는 권궤의 구호인 즉 실리 발란지 영준이, 실제는 바로 어지러움을, 그죠?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바로 영명한 군주가 되니, 우건곤이, 그죠? 바로 건곤을 만나서, 그죠? 이 절름거리고 아주 곤할 때를 만나서
비여시지 군이면 바로 이와 같이 강명한 군주가 아니면 생인지 유, 그저 백성들의 종류가, 그저 백성들의 유가, 인류가 부활의 언이리요. 다시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우라, 아, 차 역지 소위 위영야인저. 아, 이것이 여기 바로 여기 된 바인저. 다시 말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험난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헤치고 나올 방도를 가리켜 주는 거죠. 어렵다라고 해서 어려움에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이다 그러면 건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건괘나 그다음에 택수 곤괘나 이런 데는 전부 다 강명중정한 이런 군자들이 있는 것이 되고 다이 풀어지는 속에서는 어떻게 되면 오히려 유고의 임금 바로 수성의 이런 군주들도 충분하더라. 그래서 그런 오히려 부드러운 덕으로서 저 소인들에게 분명히 그 죄를 밝혀주고 하면 소인들도 알아서 물러간다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상활 군자 유에는 소인 퇴하라 그랬죠. 소인이 바로 물러가는 것이라라고 했고 군 그다음 페이지에 674쪽 군자지 소외자는 위 퇴거 소인이라 바로 소인을 퇴거시킴이라 소인이 거즉 군자지 도행하니 이로써 길한 바 길한 것이라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상활 공룡 석준 후 고용지상하여 획진이 무불린이라. 자, 이와 관련해서 계사전 계사 몇 장이었던 거 이거? 계사 계사하전 계사하전에 갖춰져 있었죠. 석준문이라라고 우리가 했던 내용이 있었죠. 공자가 이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사하전 제5장에 거듭거듭 설명했었고 석준문이라라고 해서 자, 우리가 그 외우 옛날 선비들이 중요시역에서 외우던 글귀이기도 합니다. 공이 석준 쏘아 맞출 석자입니다. 쏘아 맞춰서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사가 아니라 그래서 준이다 그러면 세매가 되고 고용지상이다면 저 높은 성벽 위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담용자가 되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그 어디서 보냐면 동인괘에 보면은 승기용하여 그죠? 그 담장이 그성 위에 타서 불구공이라 그래서 능히 공격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길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때 용이라고 하는 말 설명했었습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성 작은 성이라 그랬죠. 소성 작은 성을 표현하고 바로 용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그 얘기에는 소성활 용이라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서 섭외감려편에 보면은 벌숭후호의 벌숭후호의 작 아, 벌숭 어, 숭후호 해놓고 그 다음에 이벌숭룡이라라 그 대야에 대야 황의편에 보면은 이로써 이벌숭룡이라 그 숭땅의 그 성을 숭의 성을 쳤다라고 하는 말 있죠. 문왕이로서 숭의 성 숭이다라고 하는 건 숭후호라 그랬죠. 숭후호가 되고 바로 무왕을 음해해서 유류옥에 갇히게 한 자가 됩니다. 나중에 그 은나라의 그 주천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섭액이 되고 난 뒤에 바로 숭을 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용이라라고 그래서 이때 공이라라고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여기는 유고의 임금이 되고 유고는 뭐냐면 상공이 되는 거니까 그 저기 가운데에서도 제후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으뜸 제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에서 백에 해당된다 그랬으면 장자니까 바로 그래서 섭액이 저기를 친 거를 보시면 돼요. 그 숭우호를 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주나라가 통일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공이 저 위에 있는 그 은나라의 무경과 그 삼숙의 반란 있죠?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고 세력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주공 같은 경우는 이미 물러가 있는 상태니까 바로 상류에 해당되는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문왕보다도 바로 주공이 삼숙들을 그러니까 지금 뇌수핵계다 그러면은 이미 혁명을 다 이루고 난 뒤에 뭐야 다 이제 사회가 안정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루두루 어려움이 다 풀렸지만은
한편으로 오히려 더 방만해질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마에서 나머지 이제 잔존 세력들이 이렇게 준동하는 그 시기에 위로 물러갔던 주공이 바로 이제 그 은나라의 그 잔당 세력들을 치는 그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마지막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풀어지는, 다 해결이 돼. 해결, 아까 해도 해결이 제일 중요한 해결이죠. 다 풀어서 다 결단 낼 거, 다 결단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해결사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요즘에는 해결사, 그러면 이상한 잘못된 뜻으로 쓰이는데, 자, 공이, 그래서 높은 담 위에 있는 세매를 쏘아 잡으니니까, 세매, 그렇죠. 획진이 무불리로다. 그래서 쏘아서 잡았으니 이롭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했고, 상육은 존 고지 지 비군이라. 그죠? 높은 자리이기는 한데 임금 자리는 아니니라. 그러나 공, 그래서 그러므로 공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미 물러간 그 우리가 상공 개념으로도 표현하죠. 상공. 상공이 되고 우리가 보통 그 주공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만 거해 종이 언니라. 그래서 해의 끝에 거처하는 것으로 거처하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말한 것이라. 준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혜지 물이니, 그죠? 지혜지 물이니. 다시 말해서 사납고, 그죠? 세매 가운데서 그 해치는, 사나운 세매의 그 해치는 물건이니 상이 위해지 소인이요. 바로 해침이 되는 소인이고, 해치는, 그죠? 해침이 되는 소인이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담장장이니 내외지 한야라, 그죠? 안팎을 서로 간에 나누는 경계인이라. 해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용지상이라라고 하는 것, 지금 안은 이미 다 풀어냈는데 저 바깥에 여전히 준동하는 세력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준동하는 세력들의 그것만 무너뜨리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약제네, 즉 해침이 만약에 안에 있다면 시 미해지 시하여. 이거는 만약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는 때이고, 그런데 약 출룡 외적 담장 바깥으로 나갔다면은 시 무해의이니, 이거는 해침이 없는 것이니 부하소해리요. 어찌 다시 풀는 바가 있겠는가? 무엇을 그저 다시 푸는 바이겠는가? 그러므로 지금 안쪽도 아니오 바깥쪽도 아니오 그냥 지금 걸려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 용상으로 그죠? 저 위에 있는 것으로 이호 내이 미거여라. 아직은 그죠? 담장이 있지만 바깥으로 완전히 나간 게 아니니까 안에 걸려 있어서 제거하지 못한 것이라. 또 고라고 말한 것은 현 드러냄이라. 뭐냐? 방한지 어미 미거자요. 그죠? 방비하고 그저 막아야 하는 엄준함인데, 그저 엄함인데도 아직은 제거하지 못한 것을 나타낸 것이고, 상이라라고 하는 고용지상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의 다 풀어 할 때의 다 끝이니, 아니 해극지 시 그저 다 풀어야 할 때인데, 동류 미해자는 홀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은 내해지 견강자여라. 이에 해침의 견강한, 그죠? 해가 되는 견강한 자이라. 상거해극하니, 자, 위에 그 해의, 그죠? 해의 다함에, 해의 끝에 거처하니, 상이, 상이라면 상육은, 그죠? 상육이 해괴의 제일 끝에 거처하니, 해의 도가 이지하고, 이미 거의 다 하였고, 그죠? 이미 거의 다 하였고, 기이성예라, 그릇도 이미 다 이루어짐이라. 그러므로 능석기 획지하라. 그래서 능이 쏘아 맞춰서 잡았느니라. 기 획지, 즉, 이미 잡았다면, 얻었다면, 천하지 환히 해 이진 의이니, 천하의 근심이 풀어져 이미 다 하였으니, 하소 불리리요. 어찌 이롭지 못한 바리요. 부자께서 개사하전 제5장에 부신기의왈, 다시 그 뜻을 펴서 말씀하시기를
준자는 금야요. 그죠? 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이고, 새매이고, 궁시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고, 석지자는 바로 사람이고, 군자 장기어 인냐니, 그죠? 인냐니 군자 장기어 신하여 대시이동하니, 하불리지료, 대시이동이며, 그죠? 군자가 몸에 그릇을 감추어서 때를 기다렸다가 움직인다면, 어찌 이롭지 아니함이 있으리요. 동이 불괄이라 움직임에 매이지, 그죠? 막히지 않느니라 이로써 나아가서 어둠이 있나니, 어성기 동자에라. 바로 이것은 그릇을 이루어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함이라. 이렇게 여기까지 있는 거죠. 어성기 동자에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정자가 해석하시기를, 지해지 무리, 그죠? 지해지 무리. 세매의 그 해치는 물건이, 세매라는 그 물건이, 해치는 물건이 제 용상 이언을, 저 담장 위에 있거늘 구무기기커나, 그런데 진실로 그 그릇이었거나, 잡아야 될 그릇이었거나, 여 부대시 발정, 때를 기다렸다가 발표하지 아니함이 있다면, 그러니까 때를 기다렸다가 쏘지 아니한다면, 꼭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미리 하거나 나중 하거나 기차 떠난 뒤에 하면 소용없더라라는 겁니다. 안능 획치리 어찌 능이 얻겠는가? 소위 해지지 도는 기하라. 그리고 또 푸는 뭐죠? 푸는 바에 도는 바로 그릇이고, 사지 당해와 여 이해지 도 기해지 이해지 도 이를 마땅히 푸는 것과 또 이미 다 푸는 도는 이미 다 풀게 하는 도가 지자 이르는 것은 그저 풀게 해야 하는 도가 이르는 것은 바로 시 때이니 때를 맞춰야 하는 것이니 여시 동이라 이와 같이 하여서 움직이는 것이라 그러므로 무괄결하여 그래서 뭐예요 막히거나 맺힘이 없어서 발이 그래서 쏴서 무불리라 그렇게 해서 쏴야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괄결이라라고 하는 것은 괄은 결이니 또 해도 돼요 괄은 결이니 괄이라라고 하는 것은 맨 것이니 위 저에라 저에 된 것을 저에함을 이름이라 성인이 어차에 발명 장기 대시지 의하시니 공자께서 이에 바로 장기 대시 자기 몸에다가 그릇을 감추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그 뜻을 발표하여 밝히셨으니 부행일신으로 무릇 한 몸을 행하는데 지어 천하지 사하여 그죠 저저아한 몸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지 천하의 저 일에 이르기까지 지어 천하지 사까지 요즘 토로 하면 사까지 해야 되고 옛날 토는 천하지 사희 이렇게 쓰죠. 이거 쓰면 어려우니까 까지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구무기기여 불리시 동이면 그런데 진실로 그 그릇과 그 그릇이 없으면서 또 때로써 움직이지 아니한다면 소즉 괄색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딱 막힐 것이고 대즉 큰 일이라면 상패하리니 반드시 그저 큰일이라면은 크게 상하여서 뭐야 무너질 것이니 자고로 희유히 무성공하고 기뻐서 하면서 성공함이 없고 기뻐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데 성공함이 없고 또혹 아예 전복한 자 개유시해라 다 이에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릇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또 때를 맞추지 못하면은 처음에는 아잘될 것이라라고 해서 희희낙낙하면서 했지만은 결국은 공을 이루지 못하고 아니면 아예 다 전폐하는 경우들을 또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더라. 아, 오늘날 우리가 이런 때를 맞이해서 나라가 참 어렵고 내 거라고는 없는 시대 때 이제 우리 거를 찾으려고 할때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꾸 외래 이름들만 갖다 들여다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어지러워지는 시기에.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자기 걸 제대로 찾아서 이렇게 내 제시를 하면은 세상 바로잡는 데 크게 도움 되겠죠. 아, 개사의 비라고 공자님 말씀에 이미 다 있으니까 나 굳이 할 말씀 없다라고 주자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 중계장씨 왈 보면은
공자는 공용어 석준어 할때 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지 칭이니 대신을 일컬음이니 즉 상륙녀라 그저 상륙이고 보통 그 상륙의 대신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왕의 친척이 되는 거죠. 왕의 삼촌이나 이런 거 우리가 은나라로 표현하자면은 기자, 미자 이런 분들이 바로 상륙자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준자는 세매라고 하는 것은 지혜지 금녀라 그죠? 사나우면서 해치는 세매이고 그다음에 육삼은 기소인지 바로 이 그럼 누구냐라는 바로 이거죠. 바로 그 세매가 누구냐 바로 아 요거 설명 빠졌구나. 여기서 쏘아잡는 거 여기하고 여기 서로 간에 응하는 관계잖아요. 그죠? 상육하고 육삼하고는 서로 응하는 관계니까 여기서 쏘아잡는 게 바로 요거다 이 소리예요. 육삼. 그러니까 육삼이 모든 자 공격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세매이고 육삼인 바로 그 소인지 뭐예요? 지자화 이렇게죠. 바로 그 소인의 그 세매인가 이렇게 된 거, 지호인가 이렇게 돼 있죠. 삼이 왜냐면 부차승하여 그죠. 삼이 짊어지고 타고서 그래서 절, 거, 고의하니, 그죠? 그래서 그 뭐냐, 그 고의직을, 그죠? 훔쳐서 장악한 자, 그 취한 자이니, 이에 바로 그것이 그 고용이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은유한 그 표현들을 쭉잘 풀었네요. 그 다음에 상녀 육삼은, 그죠? 기, 무, 응이니, 이미, 그죠? 응함이 없으니, 가장 음으로 서로 같으니, 내, 기, 정녀라. 그래서 이에 그 적대함이라 그러므로 공용석 육삼지 뭐여 준우 고용지 상이니 그래서 공이 육삼의 그 고용 높은 담장에 있는 세매를 이로써 쏘았으니 쏘아서 획지니 그죠? 잡았으니 무불리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운봉호식 거는 가서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상활, 운봉호식 보고 같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상활 공용석주는 이해패하라. 그래서 마침내 거스리는 자들, 이른바 새 나라를 세워서 쭉 나가는데, 옛날 성인의 도를 회복시켜서 나가려고 하는데, 기득권을 유지해서 이걸 안 놓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패라 그랬죠. 그 패란 자들을 이거를 다 이로써 푼 것이라, 다 풀어서 해체시킨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정자는 지해종이 미해자, 그죠? 해괴의 제일 끝에 이르러서 아직 풀지 못한 것은 바로 패란의 큰 것이라, 그죠? 석지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해지야라, 이로써 푸는 것이라, 쏘아서 맞추는 것은 이로써 푸는 바이고, 그래서 이미 다 풀렸으면 천하가 평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전체를 한번 본다면은, 일단, 운봉호시도 봐야 되고, 거기, 아까 건안구시를 봐야 되는데, 이건 전체 한번 다 읽어보죠, 뭐. 절제 최씨왈 보면, 패라고 하는 것은 영냐니, 해패라고 하는 것은 위, 해, 바로 육삼해, 그죠? 삼해 성패역이, 아, 패역, 삼지패역이 졸득, 기순녀라 그랬죠. 바로 육삼의 패역한 자를 풀어서 마침내 그 순종하는 것을 얻음이라 표현했고 운봉호시왈 제효의 여러 효들에 오직 육삼이 위소인지 운이 육삼이 소인의 심함이 되니 또한 역가추해라 또한 추함이라 추함이고 또 유미현기위악가요. 오히려 그 악됨이 악함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여서 드러나지 아니하였기에 뭐라고 하냐 이 해패하라 그래서 이로써 패악함을 풀었다라고 했는데 드러나지 않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경우인데 그죠? 만약 마음심이라라고 해서 이제 표현한 건데 그렇지는 않고 일단 그다음에 패지 일자는 패라고 하는 이한 글자는 기 드러나지 가만히 있어 보자. 유미현기 악기 아직 그죠 악이 드러나지 아니할 때에 이로써 해패하라 패지 이를 패해한 이 글자는 그 악이 드러날 저자가 되는 거죠 드러난 것이라라고 표현한다 해석이 좀 이상하네
아직 그 드러나지 아니하여서, 드러나지 아니하여서, 오히려 드러나지 아니한 것과 같으니라. 그런데 아, 이 해패하라고 하는 것은, 이 패패라고 하는 것은 패의 이한 글자는 그 악함이 드러난 것이라. 그렇게 보면 돼. 따로 떼어야 되겠네. 그죠? 오히려 역하천이 소인의 그게 심한데, 아직 그러나 그 악함이 드러나지 아니한 것과 같은데, 그런데 이 해패하라. 해패하라라고 한 것은 드러났다. 이렇게 악함이 이미 드러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건한구시 왈 보면은 건한구시 왈 해라고 하는 것은 산이니 그죠? 다 풀어서 흩트는 것이니 산천하지 뭘 흩트는 거냐면은 천하지 난 천하의 그난 어려운 것을 푸는 것이라. 그러나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난지근이라 그죠? 그 어렵게 하는 모든 난 어렵게 하는 것의 근원 뿌리니라. 그러므로 건난 지 후에 그저 이 어렵고 어려운 뒤에 오히려 어렵고 어려운 뒤에 오히려 당사 거 소인하니 마땅히 소인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 꼭 사람 무슨 일 부닥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은 거 소인지 괴하라. 소인을 제거하는 괴이라. 아까 내수핵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인을 제거하는 괴이라. 그래서 제 괴에 괴에 있어서 이 육삼이 일음이 주니 육삼의 한 음이 그러니까 소인으로 표현하자면 육삼의 한 음이 바로 주장이 되니 여기에 소인의 주장이 되니 그래서 그 효의 왈 뭐라고 했다? 부차승 치구지라 하니 바로 언삼이 언삼이 소인이 음험지 제천이 그죠? 3이 소인으로서 소인의 음험한 재질로서 처비기 거의 그 거하지 말아야 하는데 처하여서 소천하지 병냐라 천하의 병난을 부르는 것이라 그죠? 부름이라 그다음에 제제효에 그래서 나무 그래서 다저 여러 효들에 있어서는 계욕 거삼자하니 다이 육삼을 뭐예요 제거하고자 하니 바로 구의의 이 구의에서는 제삼 그죠 구의는 구의는 제삼하이 언회기 언이요 그죠 언이요 그래서 구의는 삼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뭘 말했다 획호자 그죠. 여우를 잡았다라고 말하였으니 그 바로 뭐냐면 여우를 잡았다라고 하는 여우는 바로 누구다? 획삼냐라. 바로 삼을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구사에서 사는 처삼상이언이니 바로 구사는 삼의 윗자리에 거처하는 것으로서 거처하였기에 뭐라고 얘기했다? 언해무자 그죠? 그 무를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으니 그것이 바로 뭐다? 해 삼냐요. 이제 분명히 삼으로 표현했죠. 삼을 바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상육과 또 여삼, 바로 육삼이 응하는데, 그죠? 서로 응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응하지만은 그래서 언석준자 하니, 그죠? 그래서 석준 세매를 쏜다라고 말하였으니 바로 뭘한 것이라 석삼냐라, 그죠? 바로 삼을 쏜다는 것이라. 그 다음에 오해지 주의 오는 바로 이 해의 주장이 되니 그 모든 해결을 해결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언유부소인자니 그죠 바로 소인에게 바로 믿어움을 둔다라고 했으니 바로 뭐다 그것이 퇴삼냐라 삼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관상하 제요컨대 상하의 여러 효들을 보건대 막불 일 유육삼지 거하니 그죠? 다 그죠? 오직 하나의 육삼을 제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죠? 육삼을 제거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다 육삼을 제거하는 것이라 소인 불거면 그죠? 소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난근부제라. 어려움의 뿌리가 제거되지 못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차자역 이것이 바로
자격 성인지 신고예라. 이것이 역을 지은 성인이 심히 두려워하신 바이라. 그래서 오직 초육의 재질은 유하면서 위는 자리는 낮으니 불임 해난지 책이요. 그죠? 그래서 해의 어려움을 그죠? 뭐죠? 어려움을 책임져야 될 그죠? 해의 어려움을 해난의 책임을 맞지 못하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효에는 그냥 무타사라. 다른 말이 없고 다만 뭐라고 했다? 그냥 허물이 없다라고 했을 뿐이니 이것이 해의 육효지 대지에라. 바로 뇌수해께 육효의 큰 뜻이라라고 해서 이 특히도 이 뇌수해께에 대해서 권한고씨가 이 풀이한 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뇌수해께 제거해야 될 소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은 그 윗자리에 제법 있죠. 그 자리 좀 앉아가지고 떵떵거리는 자들 바로 요자들이 항상 세상 시끌시끌하게 하는 거죠.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 좋아지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백성들은 늘 따라가지 항상 윗자리 한 자리 앉아가지고서는 시끄럽게 하는 자들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연한 것이 되죠. 왜? 이게 이제 전체 권력이 또 어떤 권력이냐 이것도 또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보고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하시고.